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아,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예.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세 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뭐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 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훈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만 5천 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만 5천 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미화 만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 두 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2천, 한 3천만 원 조금,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뭐,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추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아하죠. 예.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을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걸 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B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신부름 돈 금고직이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요? 독일, 예, 독일 금고직이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의 일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인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가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뭐,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 혹은 무엇을 했다가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군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라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요 보고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방산비리.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납고나 또는 뭐 관련 정비소 같은 관련 네.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했느냐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 핵심은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거죠. 예. 예. 기무사령관이 직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처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고 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우병우 전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몰라.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저희 이 뉴스를 한번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 같은데 조만간 이 문서를 입수한 의원실 측에 연결해서.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순위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 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미스터 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과 연계된 수사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타겟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형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이제 가맹점, 예. 예. 가맹점에 들어가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인들이죠. 예. 갑을 관계해서 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을을 괴롭힌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들은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크게 큰 성과로 인정받지 검찰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수사 타깃이 되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타겟팅하는 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수사 결과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징이 바로 정치형이 아니라 생활형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회장 자서전 대량으로 강매하라고 하고 비자금 도송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상조 총정이 을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타겟은 그렇습니다. 예. 색다르네요. 다음 순요. 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라는 식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 외신 중에 이제 일본발이나 일본과 가까운 미국 그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발언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돼요. 네. 몇 번 다뤘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왜냐하면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원하니까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이해가 담긴 기사들이 요즘 일본의 이해가 담긴 건 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웬만한 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데 미국 싱크탱크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꽂혔어요. 그 싱크탱크나 아시아 담당 관료들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미국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남긴 기사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질투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일본 외교부죠. 그 외무성의 부대신 소노우라 겐타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 푸틴저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푸틴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무슨 얘기했냐면 위안부 합의가 불가역적이다. 바꿀 수 없다는 거죠. 일본은 합의대로 하고 있다. 이런 말을 겐타로가 했는데 그러면서 푸틴저도 그러한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위안부 합의에 관해서 현 아시아 담당이 일본 편이다.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지난전부터 이제 계속 싱크탱크 얘기하면서 부선수장 마이클 그린 얘기했지 않습니까? 일본은 아주 능통한 사람이고, 일본 통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워싱턴에서. 일본도 인정하고, 일본 통이라고. 근데 이 양반이 미국과 일본의 미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이런 걸, CSIS, 이게 자꾸 거론되는데, 여기가 제일 유명한 외교안보 싱크탱크예요, 미국에 있는, 워싱턴에 있는. 근데, 일본과 미국의 미래 지도자를 육성한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거기 돈을 댄 게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사사카 재단이에요. 이 재단 설립자가 일본 구구라고 하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매튜 포틴저라는 사람이 일본 외무성이 언급했던 위안부 관련해서 우리 편이라고 언급했던 강력한 대북 제재를 공개적으로 얘기한 적이 한 번 있어요. 최근에. 아주 강력한 대북 제재를. 근데 그 자리가 어떻냐면 이 사사카와 재단 돈을 대주는 그러니까 대표적인 외교 안보 싱크탱크의 핵심을 키워냈고 그리고 돈을 대주는 일본
재단이 사사카와 재단이에요. 이 재단이 주최하는 포럼에 매튜 포틴저가 가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말이 길어졌네요. 자, 그럴게요 이제. 우리 보수 매체들이 받아 쓰는 사람들의 멘트들이 그런 관련한 싱크탱크 관계자들이 일본이 관리하고 그리고 일본 이해가 반영된 그런 전문가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입으로 거꾸로 한미동맹의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 이해가 반영된. 생각해보면 되게 심각한 거예요. 일본은 이런 미국 싱크탱크를 관리한 지 오래됐어요. 아주 오래됐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사카와 민간재단이거든요. 민간재단이 쓰는 돈이 우리 외교부가 쓰는 돈이 100배가 넘어요. 이런 데 관리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도 이걸 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 좀 많이 들여서, 이런, 장기 계획 수립해서 예산 대폭 증액해서 인력도 대폭 증원해서 이런 싱크탱크 혹은 관료들에 대한 접촉 면도 드리고, 프로그램도 가동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뭐, 저는 기동량 수준이지만 전문가들 모시고 조만간에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우리 보수가 맨날 한미동맹 하는데 그 한미동맹에 관해 거론한 전문가가 실제 일본의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냥 우리는 그냥 그 입만 쳐다보고 있는 경우도 많고. 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최근에 한미동맹 워싱턴발 기사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그 워싱턴발 기사들에 거론되는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해를 반영하는 사람들이 아닌,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이해를 반영할 필요는 없는데 미국의 이해를 충실하면 되는 거죠. 그들은 미국 관료니까.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일본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활동을 해왔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다. 우리 보수가 이런 걸 놓치고 있었어요. 오랫동안 한미동맹 이야기만 하고. 이야기가 길었습니다. 자, 제목 하나 정도 더 읽을 시간이 있습니다. 네, 서훈 원장의 국정원장이요. 이 핵심 실장 두 자리를 외부 전문가로 영입했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심 실장 두 사람을? 예, 이례적이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내 파트를 없애고 이제 해외, 북한 이 부분을 강화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민간 전문가가 발탁됐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해외 정부와 북한 파트 책임자를 외부 민간 전문가로 들였다라는 겁니다. 국정원은 워낙 폐쇄적인 집단이라 국정원 출신으로부터 저희가 한 모시고 저희 방송에서 한번 다뤄봐야 되겠네요. 예,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예, 해외 정부 실장, 북한 실장입니다. 예, 국내 파트가 정말로 없어질 건지도 없어요. 우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예, 없어졌다고요. 했고 예. 지금. 거기까지 가는 중간 단계인 거겠죠? 네. 워낙 큰 조직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정유라 씨의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됐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유라 씨 영장 기각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취재를 오랫동안 해왔던 시사인 주진우 기자 연결해서 이 기각권 후속 취재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순실 씨 관련 취재를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예를 들면 정유라 씨 출산 사실도 언론 보도 훨씬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최순실 씨 관련 취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2007년, 8년 유경재단 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배후에도 최순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친구를 만났고요. 최순득 씨 친구, 장시호 씨 친구를 그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유라 씨가 성악을 하다가 승마로 주종목을 바꿨는데요. 그때 봤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가출했을 때 그 주변에서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최순실 씨의 존재로 인정이 된 거는 2007년, 2008년 정도부터고, 예, 정유라 씨는 어린 시절부터 가까이 지켜봤다는 거죠, 말하자면. 네. 자, 그런데 이제 정유라 씨의 존재는 이제 최근에 언론에 알려지게 되면서 최근 언론 보도는 이제 정유라 씨가 사실
이 게이트 관련 사실 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모르고 어리숙하고, 그런 식으로 알려져 왔어요. 가까이서 네. 취재해서 오랫동안 지켜본 정윤아 씨는 어떤 사람인가요? 천방지축의 자기 멋대로입니다. 그래서 엄마와 욕설을 해가면서 싸우기도 할 정도니까 좀 상식에선 벗어나는 친구죠. 왕따였고요, 학교 다닐 때. 공부는 못했어요. 그리고 얼굴 컴플렉스가 하도 심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큰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엄마하고 싸워가면서. 그런데 머리는 아주 영악하다고 봅니다. 특별히 최근에 법적인 대비는 매우 잘 돼 있었습니다. 거짓말과 묵비권으로 검찰을 거의 무력화시켜가지고 거의 완벽한 대답을 내놨어요. 특별히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 정유라 씨가 직접 편지를 써서 기각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기각 사유가 코어 스포츠하고 관련됐으면 좋겠다고 그 자료를 모을 정도로 준비가 돼 있었고요. 그리고 말 관련된 게 발각될까봐, 검찰에 발각될까봐 말을 블라디미르 바꾸라고 말 세탁을 조언하고 직접 지시한 사람도 정유라 씨였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언론에 말 세탁으로 알려진 내용이 정유라 씨 아이디어에 시작된 겁니까? 네네. 정유라의 작품입니다. 어허. 자, 그렇다면 이번에 검찰이 정유라 씨 영장을 두 번을 청구했었는데 그 영장 청구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이대 부정입시와 관련된 업무 방해가 컸고요. 그 다음에 네. 범죄 수익을 은닉했다. 도피 자금을 썼던 부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범죄 그 수익을 은닉한 혐의는 작았고요. 업무 방해가 좀 컸는데 그게 업무 방해, 그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그런 혐의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1심 판결이 공법으로 났으니까 네. 재청구의 가능성이 조금 생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번에 영장을 기각하신 그 판사가 고영태 씨는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그래서 네네.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고영태 씨의 발부 그리고 정유라 씨의 기각 이걸 딱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이 사례를 여쭤보는데 고영태 씨가 영장이 발부됐었는데 그때 같은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사유는 뭐였습니까? 그때는 알선 수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천 세관의 어떤 직원의 승진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한테 돈을 받아요. 그 승진한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리고 그 돈을 받아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한테 영향을 미쳤다는 알선 수재예요. 그게 그 사건이. 그러니까 고영태 씨가 승진을 도와준 사람이 아니라 승진을 도와준 사람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받은 것으로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인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게 혐의예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그 이 사건 관련자 5명, 6명 가운데 처벌받은 사람은 고영태뿐입니다. 그런데 이 알선 수재는 무죄 가능성이 크고요. 유죄가 나와도 집행유예 사안입니다. 그리고 다른 건 같은 경우는 경찰에서 이미 수사해서 무혐의한 거를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발부된 사연은 뭡니까, 그러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증거인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고영태는 그 검찰 수사를 도운 인물입니다. 30번 이상 검찰이 불렀을 때 가서 수사를 도왔고요. 주말에 전화를 몇 통 안 받았다고 구속영장이 청구됐어요. 반면에 정유라 씨는 해외에 도피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송환을 피하기 위해서 수십억을 들여서 재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망명까지 하려고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사님께서 정유라는 도주 우려가 없다고 하고 고영태는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하고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영태 씨 경우에 정리를 하자면 외국에 스스로 귀국해서
검찰 수사를 30여 차례 받았죠. 그리고 추석 명절 네. 때도 검찰이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자료를 들고 와서 사건을 밝히기도 한 게 바로 미얀마 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도주 우려라고 하는데 이제 휴일 날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됐다. 뭐 이런 사연인 거죠. 예. 예, 예. 그런데 도주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정윤아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2억 원 이상, 뇌물로 생각되는 범죄 수익을 수령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렇죠. 20억이죠, 최소.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하는, 뭐 월급을 네. 받았다는 것만 해도 2억이 넘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이 삼성에서 온 것도 정윤아 씨가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해외에서 도피하다가 JTBC죠. 발각돼서, 구치소에 있는 동안도 제3국 국적 취득을 하려고 했고, 그러다가 정권이 교체돼서 어쩔 수 없이 귀국했는데, 도주 우려는 없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쉬울 것 같아요. 고영태 씨와 정윤아 씨가 한 사람은 왜 구속되고 한 사람은 왜 기각됐냐, 형평에 맞지 않느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정윤아 씨 영장이 두 번째 청구됐을 때, 발부될 거라고 예상했었습니까? 아니요.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유라 씨는 삼성 뇌물 사건의 핵심 당사자이자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직접 말세탁을 했다는 정황이 나왔는데 정유라가 구속될 경우 이재용 재판에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정유라 영장은 기각될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다고 뭐 삼성이 관련됐다고 해서 무조건 기억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번에 그 국정농단 사건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삼성 관련 영장은 계속 기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승마협회 회장으로 독일로 날아가서 정유라를 직접 지원했던 박상진 사장 있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모두 다 알고 있는 박상진 사장이 삼성전자 영장이 예. 예 기각됐고요. 그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주변에 통화 내용 수사를 위해서 통신 영장이 청구됐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이재용 구속을 앞두고 고위 검사와 우병우 그 전 수석의 통화 내역 조사도 영장 기각으로 막혔습니다. 통신 영장은 대개 수사를 위해서 내주는데 삼성 관련해서는 기각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만 구속이 됐을 뿐 관련자들이나 혹은 통화 내용은 계속 기각되어 왔다. 삼성 관련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삼성 관련 집행들이 잘 안 되고 있어 왔기 때문에 네. 정유라 씨는 삼성의 뇌물을 수수한 직접 당사자라서 영장이 발부되기 어렵지 않겠냐 예상했었다. 네, 그리고 이번에 그 영장 담당 영장 판사가 네. 판사의 동생이 삼성 관계사에서 고위직으로 있었습니다. 그것도 변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삼성이 뭐 워낙 큰 회사라서 많은 사람들이 근무하기 때문에 삼성의 동생이 일했다는 것만으로, 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 관련성을 찾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이 삼성전자 전략기획실에서 이재용 재판을 담당하는데 대비하는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 지금 전방위로 뛰고 있는데 거기에 컨트롤 타워에 이 영장 판사의 동생이 있습니다. 아, 그거는 의심해 볼 만하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 두 번째 영장 기각한 판사의 동생이 삼성전자에 하필 전략기획팀에 하필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담당하는 부서에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재판 그러니까 삼성 재판의 핵심 당사자를 삼성과 관련 있는 사람의 형이 판결을 한다, 재판을 한다,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공보판사, 그 법원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광범위한 사건이고, 그렇게 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이렇게 원론적인 대답을 내놨습니다. 뭐, 의심을 가질 만한 연결고리긴 하네요. 하필이면,
그 해당 회사의 해당 부처의 해당 업무 관련자라면, 네. 동생이 그렇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지금 전체적인, 의구심은 정여라 씨가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하필이면 정유라 씨 구속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할 것이라고 봐,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한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예, 정유라 씨가 실제 구속이 된다면 이재용 부회장 뇌물죄 입증이 훨씬 용이해지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필이면 삼성이 정유라 씨 영장과 관련된 그 즈음에 그 즈음에 언론 플레이를 가장 세게 합니다. 이번에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도 정유라한테 지원한 말을 삼성이 지원했다는 말을 독일에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삼성 말이 맞다. 그리고 정유라는 그 관련이 없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플레이를 직접 삼성이 그렇죠. 나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정유라 씨의 영장 기각을 가족뿐만 아니라 삼성 측에서 굉장히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좀 그 한 고비를 넘었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해서 가장 중요한 그 정유라 구속이 가장 중요한 삼성 재판의 단서로 작용될 것으로 봅니다. 삼성 측에서 정유라 영장 기각을 내부적으로는 반가워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를 위해서 저는 언론 플레이를 계속 나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추가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네. 조만간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인의 조진우 기자였습니다. 진우 기자하고 인터뷰만 하면 저는 어색해요. 자, 두 번째 인터뷰입니다. MBC에서 예능 프로를 만드는 PD들. MBC 예능 프로는 유명하죠. 그 PD들이 나서서 김잠겸 MBC 사장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공동성명 자체가 화제입니다. 성명 제목이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인데, 자, 웹툰으로 MBC를 비판했다가, 그래서 해고됐다가 다시 소송을 통해 복직한 분입니다. MBC 예능국의 권성민 PD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예능 PD들 단위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노조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 예능 PD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 예능 PD 말고도 이제 사실 거의 대부분의 직군들이 다 이제 나서서 성명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예, 예. 직군별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예, 그러니까 방송사란 조직 자체가 뭐 워낙 조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른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되게 다양성이 많은데, 그래서 그만큼 저희가 경험하는 회사의 탄압이나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다르고요. 근데 이제 노조라는 단일 탐구로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런 다양성들이 많이 희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네, 저희들이 좀 자발적으로 우리 얘기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공감대들이 많이 지금 형성이 돼서 그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성명서를 봤는데 성명서 같지가 않더라고요. 재밌어요. 짧고 재밌는데, 아, 예능 PD들 역시, 성명서도 색다르다 했는데, 내용을 잠깐 읽어보면, 사람들 웃기는 방송 만들려고 예능 PD가 됐는데 회사가 그거 만들려고 뽑아놓고 자기들이 회사가 정작 웃기는 짓을 다 하고 있다. 이제 그만 웃기고 회사를 떠나라. 이런 성명서는 어떻게 만들게 된 겁니까? 예능 PD들이 모여서 머리를 모은 건가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만든 겁니까? 평소에 저희들끼리도 참 얘기 많이 하기도 하고요. 회사 바깥에서도 사실 많이 얘기하잖아요. MBC 뉴스가 망가진 걸 보면서 뭐 유명한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 비 오는 날은 소세지 빵이라든지 뭐 알통 크기가 굵을수록 보수 성향이 강하다든지 이런 거 보면서 저희도 진짜 아 진짜 뉴스 예능 다 한다 그런 얘기 평소에 그냥 워낙 많이 하고 있어서 예능 PD들이 뉴스 보면서 뉴스가 예능을 다 하고 있다.
네, 이제 좀 쪽팔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워낙 저희들이 뭐 일상적으로 하던 얘기라서 사실 엄청 새로운 발상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설명 성명서라고 해서 이제 엄청 꼭 비장하기보다는 이제 좀 이렇게 너무 블랙 코미디 같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짚어주는 게 또 예능 PD들 답은 성명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이런 알겠습니다. 많이 했죠. 네. 자, 그러면 예능 PD들은 사측에 어떤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나요? 물론 이제 MBC 말고도 전 정권 하에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방송사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을 텐데요. 뭐 표창원 네. 의원이나 뭐 이승환 씨나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됐던 출연자들을 쓰는 거는 이제 거의 불가능했고요. 지금처럼 네. 김원준 씨 같은 분도 이제 MBC에서는 절대 쓸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분이죠. 근데 뭐 이런 건 이제 사실은 MBC뿐만 아니라 다들 비슷한 상황이었을 거고 MBC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내 아나운서들 같은 경우에도 사내에서 저희가 아나운서를 캐스팅하려고 해도 파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아나운서들은 절대 방송에 나가게 못하게 많이 해놨거든요. 그래서 사내 아나운서, 사내 직원들조차. 네.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이런 아나운서가 우리 방송에 적절하고 필요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다른 이름으로 이제 와요, 항상. 그동안 뭐 이제 엄청 유명했던 간판급 아나운서들, MBC 아나운서들 되게 많이 나갔는데 다 이런 이유고 나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가 예능 화면에서 뉴스 보도 자료 사진 같은 걸로 쓰려고 해도 그것도 못 쓰게 하고. 그래서 뭐, 그런 섭외 간섭 되게 일상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제작비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압박을 심하게 하는데, 진짜 타사 예능 프로그램 제작비에 비하면 저희가 정말 말할 수 없는 숫자를 가지고 계속 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도 압박이 심해가지고 뭐, 저희는 이제 코디 하나 줄이고, 카메라 하나 안 쓰고 이러면 뭐 10만원, 15만원씩 아껴요. 근데, 그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임원들은 뭐 성과급 파티하고 뭐 이제 연봉 인상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제 되게 어이가 없고 화가 많이 나죠. 아니, 뭐 정치적 성향을 가진 혹은 노조 활동을 했던 이런 분들의 출연을 막는 것은 그나마 이해가 가는데 예능 예산을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저희도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예. 회사가 계속 경영난이다, 뭐, 적자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작비 같은 것들을 계속 줄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렇게 돈을 줄이고 있느냐, 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전 안광환 사장 같은 경우에는 그 DMC 페스티벌이라는 이런 행사들을 기획하면서, 사실, 거기에 이제 당신이 필요한 뭐 그런 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데다가 저희 예능 피디를 막 맨날 밤새고 이러고 있는데 사출돼가지고 가서 막 하고 근데 거기에는 또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정작 저희 예능 프로그램 만드는 데는 이제 뭐 차 한 대 더 쓰는 거에서도 이제 또 불려가서 깨지기도 하고.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네요. 예. 저희도 그 방송국의 경쟁력은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건데 프로그램 예산은 줄이고 행사 예산은 늘리고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네. 그거 참 이해가 안 가네요. 그러면 혹시 본인 프로그램 예산만 줄어든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능국 전체 예산이 다른 예능 PD들도 같은 얘기를 합니까? 아, 그럼요. 그리고 이상하네. 사실은 뭐 전반적으로 예산이 작은 것도 그렇지만 정말 뭐 이름을 얘기하기에 그렇지만 정말 돈을 잘 벌어오는 몇몇 예능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 무한도전이요?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뭐 똑같이 예, 그런 프로그램에서도 똑같이 계속 뭐 차 한 대 쓰는 거 뭐 MBC를 대표하는 무한도전 같은 프로그램도 예산이 줄어요? 엄청 압박을 많이 받으면서 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뭐 제가 그 팀이라서 뭐 정확하게 숫자들은 모르지만 왜 간판 프로들까지 예능이 방송을 먹여 살리지 않나요? 예산을 줄인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여하간 예능 PD들로서 그런 점도 굉장히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분위기 자체도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제 사실은 되게 안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을 시작해가지고 저희한테는 되게 전설 같은 얘기지만 MBC가 엄청 좋았던 후 시절에는 이게 막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가 엄청 활발했던 회사다. 밑에서부터 의견이 올라와서 결정되는 게 많았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PD가 이렇게 복장하고 싸워서 의견 표출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전설처럼 들려오는데, 지금은 까라면 까야 되고, 네. 네. 말 안 들으면 뭐, 갑자기 프로그램 뺏기고 그냥 엉뚱한
그냥 프로그램 없이 책상에 찍히고 앉아야 됐어요 일도 많고, 물론 보도국이나 이런 데서는 막 스케이트장도 보내고 뭐 저기 수원으로 영업부서로 막 쫓아내고 이런 일도 많죠. 예능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당장 그냥 프로그램 안 맡기고 그냥 예능국 책상에 앉아있게 하는 경우가 되게 생각보다 많은 거죠. 그래서 뭐 권위주의로 따지면 예능뿐만 아니라 뭐 임원들한테 인사 제대로 안 한다고 까이는 건 굉장히 비일비재하고 네, 군대도 아니고 예능, 예, 기획안 프로그램 같은 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용이 아니라 뭐 임원들 앞에서 좀 자세가 불량했다. 옷차림이 그게 뭐냐. 옷차림. 뭐 이런 걸로 이제 여기서는 되게 그런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 이게 회사가 이래야 회사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경영진들이 그렇다. 예. 네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예능을 비롯하여 MBC 노조의 각 직군별로 선의 구성원들이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이유를 예능 PD 차원에서 설명하면 어떻습니까? 예능 PD 차원에서라기보다도 일단 지금 MBC 상황 전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 있잖아요. 예. 네, 이제 얼마 전에 사장으로 취임한 김상겸 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MBC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게 된 사실은 거의 근본적인 사람이거든요. 이명박 정권 때 본격적으로 MBC 장악을 시작했을 때 사실 뉴스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그분이 정치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 관련된 뉴스들에 대해서 정권에 좀 비판적인 뉴스들은 이제 다 까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도국장이 되고 쭉쭉쭉 올라와서 보도를 쭉 점령했죠. 그래서 제일 유명했던 건 저희 세월호 보도 때 유가족들 보고 깡패라고 불렀던 분이시죠. 이제 그분이 사장이 되셨으니. 자, 그러면 저희가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그럼 MBC 구성원이 바라는 뭐 MBC 뉴스 데스크에 대한 자괴감도 있을 것이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MBC 내부 구성원들이 느낀 좌절감도 있었을 텐데, MBC 구성원이 원하는 해법은 뭡니까? 어떻게 해결되기를 바랍니까? 1분 내에 설명해 주세요. 네, 해법 자체는 간단하죠. 일단 당연히 현 경영진들이 즉각 책임지고 퇴진하고, 지금 해직 언론인 선배들 6분 그리고 100여 명이 넘게 지금 부서에서 유배되어 있는 동료들이 이제 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즉각 조치되는 것이 가장 1차적인 해법이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는 공영방송 소유구조 개선에 대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사장을 임명하고 공영방송 소유구조를 가지는 것들을 이제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올라가 있는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에도 이미 올라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당시 이제 새누리당이 그걸 막아가지고 계속 통과가 안 되고 있었는데, 지금 야당 입장이 된 입장에서 방송장악을 그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좀 웃긴 상황이죠. 그래서 그 법안이 올라가서 좀 공영방송 지지배 구조 자체가 좀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BC 예능국 네, 권성민 PD였습니다. 나는 국군 기무사령부의 내부 문서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이 문건은 조현천 기무사령관의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무사가 지난해 2월 말, 3월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문서라고 합니다. 이건 뭐 요 보고 내용 자체는 전형적인 이제 방산비리. 왜냐하면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경납고나 또는 뭐 관련 정비소 같은 관련 네. 시설이겠죠.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건설공사니까. 건설업체들이 어떻게 로비했느냐 하는 문서인 것 같은데, 이 뉴스 핵심은 이게 한민구 국방장관을 거치지 않고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는 거죠. 예, 예. 기무사령관이 직보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사드 배치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주무부처 건너뛰고 청와대가 직접 보고받고 부처들은 허수아비가 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그 구체적인 이제 문서가 나온 거죠. 우병우 전민정수석에게 직보했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국방부 장관은 몰라. 그런 뉴스가 나온 겁니다. 저희 이 뉴스를 한번 따로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는 뉴스 같은데, 조만간 이 문서를 입수한 의원실 측에 연결해서. 네, 김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에 서울중앙지검이 첫 본격 수사 대상으로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미스터 피자를 선택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지난 21일 미스터 피자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 정치권과 연계된 수사들, 이게 이제, 뭐랄까요. 첫 번째 타겟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상징적인 사건으로 다뤘었는데, 이 사건은 그러니까 일종의 생활형이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이제 가맹점, 예. 예. 가맹점에 들어가 가맹점주들은 기본적으로 생활인들이죠. 예. 갑을 관계해서 을이라고 볼 수 예. 있죠. 을을 괴롭힌 프랜차이즈를 제대로 수사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이런 수사들은 할 수는 있지만 과거에는 뭐 크게 큰 성과로 인정받지 검찰의 실력을 인정받는 사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첫 번째 수사 타깃이 되진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윤석열 지검장이 타겟팅하는 비리가 어떤 것인지 이제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죠. 예, 수사 결과는 앞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특징이 바로 정치형이 아니라 생활형이다. 제가 보기에는. 네, 회장 자서전 대량으로 강매하라고 하고 비자금 조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김상조 공정위 을의 권리를 되찾는 그런 방향성과도 맞아떨어지는 수사 방향인 것 같아요. 예. 그렇게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좀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재 타겟은 그렇습니다. 예. 색다르네요. 다음 순요. 네, 미국이 사드 연내 배치 요구했는데 우리 정부가 얼버무렸다라는 식으로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라면서 유감이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요즘 이 외신 중에 이제 일본발이나 일본과 가까운 미국 그 싱크탱크 관계자들의 발언 이거 굉장히 많이 보도돼요. 네. 몇 번 다뤘었는데 뉴스를 보자마자 이제 생각나는 게 왜냐하면 일단 사드 관련해서는 일본은 하루빨리 배치하라는 게 일본 정부 입장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레이더에서 오는 정보를 원하니까 일본에서는. 네. 근데 일본의 이해가 담긴 기사들이 요즘 일본의 이해가 담긴 건 줄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웬만한 채 나오는 기사들이 많은데 미국 싱크탱크 얘기를 좀만 더 하면 제가 지난주에 여기 꽂혔어요. 그 싱크탱크나 아시아 담당 관료들이 일본에 의해서 어떻게 관리되는지 어떻게 일본의 이해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반영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해요. 왜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그 미국의 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매튜 포틴저라고 있어요. 지금 현재. 얼마 전에 한국 갔다 왔고 이제 우리나라에 왔다 가면서 남긴 기사 제목은 한국의 민주주의에 질투난다. 기억나세요? 네, 그 사람입니다. 아시아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사람이죠. 근데 이 양반이 얼마 전에 일본 외교부죠. 그 외무성의 부대신 소노우라 겐타로 이 사람에 의해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어요.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걸 몰랐다고 하면 뭐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 대통령이 따로 있었던 거죠. 완전히.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자, 다음 뉴스는요. 네, 검찰이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을 상대로 본격적인 재수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참여연대 등이 고발한 정 이사장의 KB 하나은행 인사개입 사건을 특수일부에 배당했습니다. 정 이사장은 금융위원장 부위원장 당시에 이상화 전 KB 하나은행 독일 법인장을 글로벌 영업 2본부장으로 승진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인사개입 이야기네. 네. 이상화 씨는 이제 아주 여러 번 등장했지만 우리 방송에도 신용장을 개설해서 독일에서 대출을 쉽게 받게 해주고 돈 신부름 돈 금고직이라고 표현됐죠. 예, 최순실 씨의 독일에서요? 예, 독일 네. 금고직이. 그래서 이분을 하나은행의 자리를 만들어서까지 이분을 승진하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보훈 인사가 아니라 인사 개인 문제인데 보니까 결국은 이를 통해 추가 이권이 뭐냐. 예, 무리하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하나은행에서 불가하다고 한 사안을 안종범 수석을 통해 가지고 결국 새로운 자리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 가게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가 뭐냐면 글로벌 영업. 예. 이게 다 연결되지 않습니까? 해외와 연결, 관세청장, 글로벌 영업. 목적이 뭐였을까? 실행한 이권이 뭐였을까? 혹은 하고자 했던. 그 관점에서 뉴스가 나와야 제대로 된 뉴스일 것 같아요.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수석한테 얘기하고 안종범 수석이 은행에 전화하고. 이 구조잖아요. 뭘까요? 네. 워낙 말을 안 들으니까 안종범 전 수석이 화를 냈다라는 보도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눈치가 없느냐, 내가 잘 되려고 하느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해외에 돈이 오가는 일, 혹은 뭐, 물자가 오가는 일, 그런, 보직을 개입해서, 인사 개입해서, 최순실 씨가. 이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마 조만간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그래서 무엇을 하려고 했다, 혹은 무엇을 했다가 나오겠죠? 자, 다음 뉴스는요. 군피아가 정부의 차세대 전투기 시설 사업 수주를 위해서 로비에 대거 동원됐다라. 관세청장 자리 인사 개입을 한 것은 거기에 본인이 생각하는 이권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추론하는 게 합리적인데. 그 이권이 뭐냐? 인사는 사실 지금 인사에 개입했다라는 기본 사실 관계만 어느 정도 파괴된 것이고. 거기에 왜 개입했느냐? 인사는 도구일 뿐이지 목적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왜 개입했냐가 문제겠죠. 앞으로 밝혀내야 될. 네, 이미 앞서서 인천본부 세관장도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두 인사가 아닌 거죠, 관세청에서는. 관세청에 관한 한 주요 인맥들, 주요 자리들을, 최순실 씨가 개입해서 그 자리에 원하는 사람을 앉혔다는 이야기인데, 이 뉴스 핵심은. 왜? 이권이 뭐길래? 이게 뉴스가 나와야 진짜겠죠, 이제. 네. 다음 뉴스는요? 네, 관련해서 그런 의혹들을 좀 설명해주는 폭로들이 있는데요. 노승훈 씨의 앞선 폭로입니다. 최순실 씨가 거액을 국외로 무단 반출하면서 공항에서 VIP 대접 받았다라고 밝힌 바가 있거든요. 2만 5천 유로 정도 들고 나가면서 신고도 하지 않고 프리패스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2만 5천 유로 때문에, 그랬을 것 같지는. 원래 이제 만불이죠, 미화. 미화 만불 이상은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그, 뭐, 두 배 반 정도 되는 액수, 대략. 그 정도 액수인데, 한 2천, 한 3천만 원 조금, 3천만 원 정도 되겠군요. 환율에 따라. 그 돈 때문에 이렇게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하고, 뭐, 인천 관세청에도 개입하고 그랬을 것 같진 않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 궁금하네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랬겠죠? 네, 관세청장 인사가 최순실 씨 개입했냐라는 검찰의 추궁에 전혀 모르고 놀랍다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최순실 씨가 그럼 임명장을 따로 줍니까?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최순실 씨가 임명을 할 수는 없어요. 예, 개입을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확인했던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도 보면 관세청 인사 개입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대통령이 모른다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좀 의아하죠. 예. 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안종범 씨한테 연락해가지고 이 사람을 지점장을 하라고 연락했다는 건가요? 또 말이 안 되고. 안종범 씨가 임명을 좀 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전 수석이. 대통령이 모른다는 건 말, 이게 만약에 사실이면, 만약.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월요일은 힘들지 않으세요? 비도 오고 해서요. 더 좀 처지는 것 같은데요. 아, 처지진 않는데 저는 9개월인가 10개월 됐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그건 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침이 아니죠. 새벽에 일어나는 게. 특히 월요일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최순실 씨 첫 선고 결과 나왔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는데요. 최 씨는 이화여대 입시 등과 관련해서 업무방해 등 6가지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 씨와 이대 교수 등 피고인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 정유라 씨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첫 선고인데, 1심 선고인데, 예. 이 선고의 특이점은 정유라 씨가 공범으로 적시됐다는 거죠. 네,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입니다.
검찰이 정유라 씨의 영장을 재청구할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세 번씩이나 재청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이 대목이 일종의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범으로 적시했으니까.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검찰이 최순실 씨가 관세청장 인사에도 개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지난해 5월 25일에 취임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바로 다음 날 최순실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최 씨를 상석에 앉히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이 관세청장 되기 쉽지 않으니 열심히 하라라는 최순실 씨 말에 화답한 건데요. 2015년 3월에 관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천 청장은 1년 만에 청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뉴스예요. 이제 최근에 이 정권 뭐 대선과 정권 교체이기 때문에 이 최순실 씨 관련 뉴스들이 이제 뒤로 밀렸었는데 다시 이제 재판 진행되고 있으니까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뉴스인 것이 관세청장,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거든요. 민간인이 된 거예요. 게다가 관세청장은 기재부 출신들이 보통 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기서 이제 주목할 사항은 관세청장 자리라고 하는 곳에 왜 최순실 씨가 인사 개입을 했느냐. 이유죠, 이유. 예. 예를 들어 소방청장 인사에 개입했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